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제가 2-3년 전쯤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비단계 기억하시나요? 일명 나주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비단계가 일본의 사하간이라고 하는 그 민물개랑 굉장히 흡사해서 이게 토종인가 외래종인가 논란이 됐었던 그 개입니다. 굉장히 국부적인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갔을 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있는지, 있으면은 채집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인지, 굉장히 신비로운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할게요. 밥도.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비단계를 한번 찾아보는 거에 앞서서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 또 미국까지가 또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비단계를 잡는 잠시 동안 여기다가 한번 통발을 잠시 넣어 보려고 합니다. 무렁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무렁이가 많다. 여기 그냥 손으로 집으면 바로 이만큼 나와요. 토종 우렁이입니다. 토종 우렁이. 이끼는 바로 삼겹살인데요. 가재가 많이 들어올 법한 통발을 준비했고요. 제가 조금만 들어가서 저기 안쪽에다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 생각보다 깊은데? 자, 여기다가 갑시다.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반인데 그 사이에 혹시 올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비단계 찾으러 바로 저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계 서식처에 왔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잘 찾으면 서식지가 공개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제보를 받아서 왔는데 제가 이곳에서 한번 비단계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비단계가 진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잡아오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려개로 키우는 뱀파이어 크랩 아시나요? 정말 이쁘죠? 얘네들도 민물에서 산에서 살아가는 개입니다. 보통 도둑개라든지 참개 이런 애들은 기수지역에서 산란하고 포란하고 다 털어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냥 민물가에 사는 독특한 개가 이번에 토종인 게 밝혀졌어요. 물이 진짜 맑아요. 오! 와, 이 다슬기 있는 거 봐. 오, 있다. 찾았다. 오호!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종 민물개인 비단개 한 마리가 우선 나와줬습니다. 암컷이 나와줬고요. 우선 잠시 잡아서 넣어놓을게요. 오, 야, 여기 있다. 있다. 와, 이번에 수컷인 것 같은데요? 집게가 엄청 크다. 이야, 집게 왜 이렇게 커? 최근에 탈피한 건지 아니면 썩었는지 다리가 지금 잘려있는데 우선 오자마자 지금 한생을 채집하였습니다. 물을 좀만 담아놓을까? 자, 오케이. 딱 보면은 가재가 나올 법한 그런 장소거든요. 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해서 번식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오렸어. 오차. 우와, 수컷입니다. 아, 귀여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일본의 사화간이라고 하는 일본의 민물개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비단개랑 굉장히 흡사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습니다. 저도 동정 포인트는 모르겠는데 사육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매력이 있는 개인 건 확실하지만 저 같은 게 번식에 성공을 하지 못해서 아, 내가 잘 못 길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관찰 후에 전량 방생을 할 겁니다. 여기 하면 있겠다, 아까처럼. 짜라란. 아, 여기 버들치 있다. 왼손으로 버들치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안녕.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이끼들이 나 있는데 이런 이끼들을 비단개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초들도 잘 먹고 잡식성인 개인데 이렇게 서식지에 이끼들이 많이 나 있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나뭇잎들도 즐겨 먹습니다. 야행성이라서 야간에 오면은 채집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이 근방에서 미국 가재가 발견이 됐다고 하니 이 근처에는 더더욱 미국 가재를 경계해야 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비단계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국부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천적들을 없애주는 게 이 비단계를 지키는 일이겠죠. 야, 이런 이끼, 무리끼 자체도 비단계한테 좋은 먹이입니다. 자, 이런 데도 들춰봐야 되는데요. 겨울에 이런 돌 아래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거든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동면을 취해요. 동면에서 깨면 4월달부터 이제 산란 준비를 하는데요. 길면은 6월달쯤에 포란하고요. 자, 여기 한 마리 더 찾았어요. 지금 보면 여기 위에 탈비껍질 부스레기가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잡아볼게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애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오호. 와우, 색깔 너무 이뻐. 우리나라 도둑개도 스마일크랩이라고 해서 또 그 친구들도 이쁜데 얘네들도 너무 이쁘다. 이런 데도 한번 파볼까? 와, 여기 방금 등강류들 있었던 거 보셨나요? 개 종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물고기 사냥도 되게 잘하고 되게 호전적이고 물속에서는 엄청 빨라요. 시력이 좋아서 집요하게 따라가서 집게로 뜯어서 먹습니다. 오, 여깄다. 색깔 뭐야? 너는? 너 탈피한 지 별로 안 됐니? 아, 말랑말랑하네. 얘네 색깔이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탈피한 지 진짜 별로 안 돼서 그렇고 만져보니까 매끈하네요.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통원에 들어갔다가 괜히 잡아먹힐라. 탈피할 때는 탈피 호르몬이 나오면 애들이 공격성이 좀 강해집니다. 야, 어딨니 얘들아. 아마 이번 영상은 요즘에 유튜브에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편안한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정중앙에 있는 거 이거 무슨 알인지 아시나요? 가세일기 알일까요? 무슨 알일까요? 아, 그리고 서식지에 있는 자갈과 모래인데 만약에 채집해서 사육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 냄새 하나도 안 나. 미생물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자, 떠밀려온 쓰레기들인데 이런 쓰레기들 아래에도 뭐가 뛰었는데? 아, 여기 옴개구리가 있다. 여기 옴개구리가 지금 있는데 아이고 개미들도 자리를 잡았네. 자, 여기 옴개구리가 있는데 차차 잡았습니다. 자, 오요요요 여기 온몸에 이렇게 점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돌기가 튀어나온 친구가 옴개구리인데 얘네들은 개구리로 동면도 하지만 올챙이로도 동면하는 걸로 유명한 친구들이죠. 여기 들면이 있을 겁니다. 비단계가요. 오, 있어. 진짜 있어. 여기 있죠. 우와, 이게 자연 발색이라니. 실제로 사냥할 때도 이 날카로운 다리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다리로 붙였습니다. 여기가 좀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서로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서식처가 그래도 보존이 잘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아유 복지를 하고 쓰레기도 언제 한번 딱 주워야겠네요. 이런 쓰레기들은 채집하시러 오시는 분들 조금씩 봉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여기가 서식처가 예전에 공사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개체수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오, 시원하다. 오, 좋아.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뭐야, 설마. 와, 진짜 그러네. 약간 심각한데?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도 아니고 수컷 클라키가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탈비껍질입니다. 얘네가 비단계 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여기가 수심이 좀 깊으니까 지금 미국 가재가 이쪽까지 올라와서 탈피를 아주 깔끔하게 했네요. 큰일 났네. 와, 잠깐 여기 또 다녀라 쓰레기.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자, 우선은 제가 한 30분도 안 돼서 지금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 한 10마리 이상 개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촬영 안 한 것도 있고 풀어준 것도 있고. 야, 너네 왜 이렇게 싸우냐. 야, 너네는 그냥 빨리 가라. 싸우지 말고 작은 애들은 다 풀어줄게요. 자, 가라.
자, 지금 한 쌍이 남았는데요. 얘네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바로 번식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이 민물상계 비단계의 번식 방법은 알에서 바로 치계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도둑개나 참개라고 하는, 그리고 바다새우라고 하는 생물들은 알에서 조에야 단계, 그 다음에 메갈로파 단계 몇 단계씩 거친 다음에 치기가 되는데, 민물상계 이 비단계는 바로 알에서 그 단계가 없이 바로 치기가 되는 독특한 번식 방법을 가졌습니다. 와, 얘 진짜 찍기 장난 아니죠. 이야, 이 정도만 하면은 그나마 미국과제랑 경쟁을 할 만하겠다. 눈매에 나 있는 이 선홍 색깔? 이 자주 색깔? 와, 띠 너무 이쁘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개라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된 게 암컷이 지금 현재 이제 포란 직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알에서 바로 치기가 된 후에 번식을 할 건데, 적게는 20마리, 많게는 막 50에서 70마리도 이 한 마리가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네 혹시 여기서 또 아직도 싸우냐? 어야야야, 너네 어허 아직도 물고 있으면 어떡해. 풀어줄 때 빨리 가야지. 자, 너는 절로 가. 아까 풀어준 비단계 새끼인데 얘 같은 경우에 발색이 좀 더 밝죠. 근데 등갑까지 완전 밝은 색깔의 비단계도 있습니다. 얘는 수컷이에요. 야, 너 되게 멍청멍청하다잉. 여기 지금 내 크록스에 뭐가 들어갔는데, 어우 뭐야, 아, 개구리가 들어갔었어. 우리나라 이 토종 민물상계가 많이 보존되고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미국까지 완전 큰 완성체급의 미국까지 탈피각을 봤어요. 그 말은 즉슨 조금 있으면 이 비단계들이 밀려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여기 중점으로 퇴치작전 부탁드립니다. 얘네들은 이제 자연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되었고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좋았습니다. 야, 너네 딱지끼 하얗아서 여기 물에 들어가니까 더 이쁘다. 제가 사역해본 경험상으론 얘네 야간에 많이 싸워요. 서로 영역 다툼을 합니다. 여튼 반가웠다 얘들아. 오늘 너무 좋아. 한번 가서 통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조금 안 됐거든요. 자, 사실 없는 게 좋은 건데 또 서식처 발견하면은 또 퇴치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야간에 먹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재는 없네요. 아이고, 이 개구리가 들어왔네. 이게 온개구리가 맞네요 여러분. 좀 잠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시 넣어둘게요. 무슨 물고기지? 이야, 오, 얘 참붕어랑 줄새우가 들어왔구나. 옴개구리 한 마리랑 물고기 수십 마리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중복돼 있어서 그냥 방생 바로 해줬고요. 참붕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불새우도 여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제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제가 아마 확실히 여기에 서식을 할 겁니다. 다음에 퇴치 작전을 진짜 제대로 한번 준비해가지고 다시 방문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여러분들 비단계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쁜 계곡에 사는 민물개가 나주개 비단개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고, 이 비단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태계 교란적인 미국화재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와, 날씨 진짜 좋다.